네, 오늘은 백인범의 주력 종목. 오늘은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과장님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주목하면 좋을까요? 네, 뭐 이번 주 좀 관심 종목으로 현대일렉트릭, KCC글라스, 라이프시멘틱스, 셀트리온제약 등에 좀 관심을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앞에 두 종목 주가 추이가 그렇지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현대일렉트릭과 KCC글라스 말씀드리겠습니다. 먼저 현대일렉트릭 말씀드리면 뭐 아무래도 이제 수출분에 최근 뭐 매출 인식 지연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양호한 좀 호실적을 달성했던 점 등과 더불어서 하반기에 더 좋은 실적을 기대해 볼만하다라는 점을 또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로 삼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현재 보유 중인 이 수주 잔고의 대부분이 이번 하반기에 좀 매출 인식이 집중이 되어 있다라는 점, 또 거기에 추가 수주까지 더해진다면 올해 하반기뿐 아니라 내년도 실적까지도 좀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현대일렉트릭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으로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우리 얼마 전 미국 상무부의 이 변압기 관련 반덤핑 관세 철회 이슈는 관세 환입도 추가적으로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향후 실적에 플러스 알파로 작용할 수 있다. 그리고 최근 뭐 주가 이제 조정 이후에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현 주가 수준에서의 매물 소화 과정 다시 한번 거친 이후에는 하반기 3만 원대의 주가 수준까지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종목 투자 의견에 참고해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. 이어서 KCC 글라스 말씀드리겠습니다. 뭐 KCC 글라스 역시도 주가 추이가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이긴 합니다. 주가 변동성 크지 않으면서 견조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관심 있게 그리고 이런 주가 최근의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덜한 상황이다라는 점에서 건자재 업종의 이런 호황과 덜을 같이 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. 얼마 전 2분기 호실적 발표에서도 확인이 되었지만 이 업황 호조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유효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점. 그리고 또 국내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관련 해외향 모멘텀 등 국내 모멘텀, 그리고 업황 호조가 이어지면서 호실적 기대감 계속 가져가 볼 만한 쪽으로 인식하시면서 주가 대응에 참고해보자는 견해 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